자, 안녕하세요. 북소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재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노말 재정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노말 재정의 시작은 이 아우쿠스투스라는 거죠. 이 아우쿠스투스가 이제 원래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그래서 그 원령으로부터 존엄함 자아라는 칭호를 받고 이 아우쿠스투스부터 시작되고, 이 아우쿠스투스는 개인의 을 지칭한 거 하지만 그 후에 이제 황제들이 이제 아우쿠스투스라고 하는 그을 지칭함으로써 일종의 일반 명사처럼 쓰였던 칭호예요. 황제의 때는 오현제 시대 때까지 이렇게 절정을 이루는 그런 시대를 하는데, 자, 요 아우쿠스투스부터 이제 출발된 것이 뭐냐면 원수정이죠. 원수정. 여기는 원수정이 이렇게 표시돼 있지만 여기까지 원수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 오현제 시대 때 이제 피크를 이루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혼란시기 군인왕제 시대를 맞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수정이 끝난 게 디오클라티아누스 때 황제예요. 원수정은 겉으로는 공화국이지만 실제로는 제정이죠. 근데 이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이게 완전히 전제군주제 형태로 넘어가요. 전제군주제.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전제군주제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서 로마가 분열되고 소노마 제국이 멸망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정은 그게 이제 앞에서 말한 원수정과 그다음에 전제군주제, 도미네제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시기로 큰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실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요 아우쿠스투스하고 그다음에 디오클라티누스예요. 디오클라티누스. 가끔 이제 콘스탄티누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재정의 구조를 볼게요. 자, 이집트부터 개선할 때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의 눈에나 강대한 로마 제국의 실질 유일한 지배자였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내란과 전란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계층의 상하나 시민과 속주민 구분 없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이었다. 자, 이 소망에 부응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는 실권을 옥타비아누스가 가지고 있었고, 자, 로마 시민들 그런 권한을 그에게 부여할 용의가 있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이제 정치적 지도자를 원했던 거고, 그 배경에는 또 공화정 말기 때 어떤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서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부였던 카이사르 설례가 있잖아. 이 카이사르가 이제 그 당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급하게 추진하다가 원로세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는 겉으로는 공화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실존 제정이지만, 그래서 그것은 그가 타고난 정치적 식견과 비상한 어떤 수완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정강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시저가 옥타비아누스를 자기 후계자로 정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식견이 뛰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했고. 그 자기가 이제 로마에 없어서는 안될그 인물이라는 걸 교묘하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공화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서히 그 교묘하게 새로운 정치 체제로 굳혀갔다.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정이라고 하죠. 원수정. 원수정의 정의예요. 자, 원수정이라는 건 번역된 말이고요. 실질적으로 제1의 시민이라는 뜻이죠. 제1의 시민. 그래서 원로 명단에 그첫 번째 이름을 뭐냐면 올려놨기 때문에 제1의 시민이라는 원수정을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원이라는 것은 원로냐. 원로의 명단에 제일 먼저 올려놨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원수정의 특징을 물어본 적 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원수정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겉으로는 공화정인데 실질적인 재정이죠. 네. 이게 원수정의 특징이야.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로 계승하자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부당하게 원로원위원을 끌어올린 190명을 자진사퇴 혹시로 수청하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부당하게 원로원위원으로 끌어올린 190명의 자진사퇴를 수청을 했다는 거는 이제 원로원의 어떤 이제 눈치를 봤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다음에 원로원위원회 명부에 첫 번째로 그 이름을 기재되어 제1의 시민, 이런 형태로 뜻을 가진 프리케스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후에 그 디오클라티누스까지는 대개 프리케스라는 칭호로 이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걸 원수정이라고 한다. 예, 그러면 끝까지 시민 중에 1인자로서 통치한다는 자세를 건재했기 때문에 그가 시작한 제정을 원수정, 프리케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평화 질서가 회복됐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제 지냈던 비상대권을 원로원에게 반환했다. 그러니까 신용만 낸 거예요, 신용만. 예. 근데 이 원로원이 그걸 안 받아줘요. 거부를 하죠. 왜냐면 황제께서 가지시라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옥타비아누스는 계속 주니까 결국에는 막 옥신각신하고 결국에는 이제 원로원이 자진해서 그냥 군대 지휘권을 인정을 해줬죠. 이게 하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아버지 양부의 이제 뭐냐면 판례를 밟지 않기 위한 거죠. 이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있어요. 예. 자, 원로는 그에게 군대 지휘권을 포함한 속죄 관리 및 통제권을 새로 부여했고, 아울러 존엄한다는 뜻을 가진 아우쿠스투스라는 칭호를 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쿠스투스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죠. 예전에 이 사람 이름을 쓰라고 한 점 문제가 있었어요. 그 기출 문제. 근데 어떤 게시판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아우쿠스투스냐 옥타비아누스냐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둘이 맞을 것 같아. 이게. 네, 그래서 뭐 논쟁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논쟁이 있었어. 네. 이 아우쿠스투스는 나중에 황제의 의미가 되죠. 황제의 일반 명사가 돼요. 로마 시대 때 황제의 의미는 이 아우쿠스투스 외에도 임페라토룸, 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저, 시저의 의미도 있죠. 시저는 나중에 뭐 카이저, 차르 이런 말로 이제 계속 그래서 번영돼서 러시아나 독일의 어떤 황제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임페라토르라는 말은 임펠리언이라는 영어식 그 황제의 이름이 되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로부터 로마의 제정이 시작됐으며 옥타비아누스는 아우쿠스투스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아우쿠스투스는 이제 요때부터 이제 아우쿠스투스로 부를게요. 자, 기원전 31년부터 계속 집정관에 임명됐으며 기원전 23년 그 대신 평민회부터 선출 호민관직도 택하였다. 그래서 처음엔 집정관이었지만 호민관을 냈다는 거죠. 근데 뭐그 칭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형식적으로 보면 그 아우쿠스투스는 대외적으로는 속죄에 대한 통제권과 대내적인 호민관 권한, 그 프리케스라는 원로원 위원장격인 권위로는 공화적인 합법적인 모습이 있고 실제로 황제를 군림하면서 통치했던 것이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원수정의 특징이야. 정치 구조의 특징. 이거 외워두세요.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배경에는 그첫 번째로는 이제 로마 시민들과 속주민들 아우구스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임이 있었죠. 네. 혼란을 마무리해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더 실질적인 기반은 부의 군대와 군대하고 재정적에 대한 통제 및 관리권이야.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 군대와 재정은. 그래서 원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군대예요, 군대. 네, 군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군대를 장악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정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재정은 공공재정하고 항실재정으로 나눠지죠. 근데 항실재정 비중이 되게 크고 이 재정을 서포트해줘야지 군대가 황제에게 충성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황제는 이 재정 확보에 상당히 뭐냐면 기울 수밖에 없어. 돈이 있어야지 군대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돈 있고 군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여기 이제 상당히 원수정을 통치하기 편하겠죠. 이 정치 체제를. 자, 그래서 황제가 재정을 바탕으로 군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군대의 속성은 사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황제 자체는 그 당시 국가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사병이 없어지고 공병화됐다. 근데 의미가 있어.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이 원수정화의 군대는 공병적 성격이 있어요. 공병적. 공화정 말기에 사병적 성격이죠. 없죠. 예, 왜냐면 돈을 그 국가, 황제가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이 아우쿠스투스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우쿠스투스의 군제 개혁이 나와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던 종류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아우쿠스투스의 군제 기본은 일단 마리우스의 지원병제를 받아들였다는 게 특징이죠. 그렇지만 이 마리우스의 지원병, 공화정 말기의 지원병이 사병인데 반해서 이거는 공병화된 군대예요. 공병. 네. 왜냐하면 국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최종적으로 25개의 군단, 레기움이라고 하죠. 보통 구성된 정규 군단으로서 이탈리아 출신과 속주의 로마시민으로 충원되었다. 그리고 근무 연한은 20년이었으나 충원의 어려움과 경험자의 필요에 따라 엄격히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우쿠스트는 이러한 정규군단과 수조 맞먹는 보조군을 따로 창설했다. 자, 이 보조군은 속주민으로 구성된 보병과 기병으로 근무 연한은 25년이고 제대 후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어떤 책에서는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라틴 시민권을 부여받고 좀 이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으니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미국도 보면 영주권제가 일정한 건그 기한으로 미군에 이제 근무하면 미국 시민권을 주잖아요. 약간 비슷해. 그래서 지금 로마하고 미국하고 움직이는 시스템이 약간 비슷비슷한 거야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단은 군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군대 정리가 이제 그 뒤에 있는데, 이게 뒤에 있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읽고 정리를 해볼게요. 예. 네. 자, 중간에 읽고. 아우쿠스트는 속주를 원로원과 나누어 통치하기도 하고, 치안이 불안하거나 반란 내지 야만주의 침입 등 군사적 위험이 많을수록 속주를 황제 가난을 했다. 아우쿠스트는 군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는 목적을 겸하여 이탈리아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속주에만 배치했으며, 분단장 같은 고급 지휘관은 황제가 원로원 계층에게 직접 임명하고 임기도 1년 넘지 못했다. 왜냐면 임기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군대를 주둔시키지 못하고 있어. 네. 왜냐면 군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제 친위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다른 군대들은 거의 보면 바깥에 주둔시켜 이탈리아 밖으로.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그 로마의 군대 편제를 좀 볼게요.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로마의 군대 편제는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이 친위대야. 친위대는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 계층이죠. 그래서 주로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황제 친위대니까 이제 로마에 주둔했겠죠. 요 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부대들은 로마 이탈리아에 주둔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야전 군대라는 게 있어요. 야전 군단. 그래서 이 야전 군단은 그 뭐냐면 여기 뭐 정규 군단이라고 되는데, 자, 이 야전 군단은 주로 이제 변경 지역. 속주나 이런 지역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죠. 속주.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으로 구성돼 있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뭐냐면 속주 출신으로 이제 뭐냐면 구성이 돼. 이건 제도적으로 이제 그게 만들어졌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 후에도 이탈리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되게 그 지역 그 자기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 안에 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 속주 그 로마 시민권자인 군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한 거야. 근데 주로 여자들은 이제 뭐냐면 그 속주 여자들과 결혼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은 속주민이 되는 거죠. 아, 속주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세습이 되는 거야. 자기 아버지 로마인들 그 로마 아버지가 계속 이탈리아 다른 지역에 이제 속주민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이 또 뭐냐면 또그 군대 지위를 세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속주 출신으로 구성이 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들도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으로 이제 받긴 하지만 출신은 속주 출신으로 구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앞에서 얘기한 보조군 있죠. 보조군. 보조군. 자, 이 보조군은 속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보조군들은 이제 제대 후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부여되고 그랬는데 이 보조군의 병종은 여기에서는 보병과 기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간단히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야전군단 그러니까 정규군단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규군단은 레기온들은 주로 중량 보병으로 구성돼 있어요. 주로. 근데 전쟁하면 중장보병하고 전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조군들이 그 기병이나 아니면 그 보병 중에 이제 등병이 있어. 화살 쏘는 거. 네. 등등 직원 이런 등등은 이제 해가지고 구성됐고 이그 뭐냐면 야전군단을 지원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 규모는 야전군단과 거의 안 먹어요. 보통 25개의 레기움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 레기옹의 이제 숫자가 만명 정도 되는데 오늘날 사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조군도 한 25만 명? 그러니까 이제 친위대까지 합치면 거의 이제 로마 병력은 50만에서 6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편제상, 예, 편제상.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만들어 놓은 군대 체제가 나중에 제정, 중반기 때. 군인강제 시대 때부터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원래 이런 체제가 이제 유지됐다가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전후해가지고 완전 이제 뭐냐면 무너지죠. 이때부터는 이제 군대를 안 가려고 해. 지금도 군대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뭐냐 로마의 시민권자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게르만족들이 상당히 들어가게 돼. 그리고 게르만족이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단별로 이제 계약을 맺어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부족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아우쿠스트는 이밖에 에키테스 계층 출신으로 자, 이때 에키테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화정 후기 때 에키테스하고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얘네들은 로마 시대 때 제정 때 이제 에키테스 계층들은 주로 황제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야. 황제 친위대라든지 이런 것들 신을 받아가지고 에키테스 계층이 형성됐어.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신 에키테스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종전의 공화정 말기 에키테스 계층하고 좀 달라. 그건 뒤에 좀 읽어볼게요. 여기 뒤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약 9,000명의 친위대는 이제 창서요. 로마에 상주하고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의 치안을 위해서 일종의 전투 경찰대 소방대를 설치했다. 친위대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특권적 존재로서 대장의 권한이 매우 컸고 한편 해상의 경비와 해적을 당비해서 상설 해군도 창설했는데 그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노예가 수병으로 충당됐으나 후에는 체열층 시민, 해방노예, 속주로 충원됐다. 이 수병은 대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갤리선을 탔으니까 노콘으로 주로 이제 충원했을 거예요. 노권 상당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예로 한번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예, 제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노를 젓는다는 게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뭐냐면 일을 안 하죠. 당연히 자기가 이제 그게 그 비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대로 노권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키울 수 없어. 그러니까 대개 보면 노권들은 우리가 상식과 달리 영화에서 보는 거와 달리 대개 보면 시민들, 해방 노예, 이렇게 자유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노꾼들이 막 노예가 있고 막 채찍을 당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으로 구성됐다. 예.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제네의 군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한 등 군체제를 정비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군 통속권의 황제에게 집중됐다는 사실이다. 이기죠. 그래서 원수령의 모든 그 뭐냐면 중요한 것은 군대다. 이게 군대. 힘을 장악해야 돼. 예. 모택동이 그 예전에 유명한 말 했죠? 그 유명한 말 했죠? 예,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예. 자, 이게 해당이 딱 맞아. 여기에. 원령이나 민회는 물론이고, 집정관이나 법무관도 이제 군에 관한 사항을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방대한 그군 장병에 대한 봉급과 신선한 연금제에 의해서 따로 그 군사재금, 군궐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많은 사제를 투입하여 실제 군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알기 위해서는 좀 이제 재정 구조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사제라고 하지만 실제 아우구스투스 자체, 황제 자체가 국가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사제지만 형식상 사제지만 공공 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 재정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밑에가 이제 거의 되면 재정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원수쟁이라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황제 밑에 이 군대의 충성을 맹세를 받아야지 이 자기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군대를 유지하려면 재정이 필수적이야. 서포트 줄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재정 개혁을 아우구스트 때 했는데. 자, 아우구스트 그 재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 공공재정. 형식상 이제 원로원이 가난하는 공공재정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재정 있죠. 예.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피스쿠스라고 해요. 피스쿠스. 자. 피스쿠스를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피스쿠스는 바구니란 뜻이야. 라틴어로.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 세금을 걸 때, 황제 세금을 걸때 거기에 이제 뭐냐면 피스쿠스에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생겼는데, 자, 그중에 비중이 높은 거는 황제 재정이야. 황제 재정.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겉으로는 개인 재정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황제 재정을 거의 뭐 80~90% 차지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 황제 재정은 주로 어디에 나오냐?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속주 정책하고 관련돼 있어요. 속주 정책. 보통 그 원로원이 가난한 속주는 이제 통치 영역은 이탈리아, 그다음에 시칠리아 정도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 황제가 이제 가난한 속주는 그걸 제외한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제 변경 지역 같은 거 있죠. 특히 이제 여기 노른자 땅은 그 당시 국창지였던 이집트죠. 자, 이집트는 이제 황제가 파라오의 권한으로 이제 통치를 하면서 그 이집트에서 생산된 산물은 다 황제가 되는 거야. 황제 것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요 개인 재정적 성격이나 황제 재정의 성격이 되게 크다. 비중이.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한 역대 이제 황제들은 이걸 개인적으로 썼냐? 거의 없죠. 이 많은 재정을 어떻게 작용을 쳤어요? 특히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되게 겸손하게 살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권력자지만 상당히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도 있어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뒀던 그 황실 재정에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공공재정에 지원을 해줘. 예. 네. 그런 것들. 자, 그리고 황실 재정 아래 또 뭐냐면 이게 따로 그뭘 뒀냐면 군인 재정을 줬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퇴직하고 연금 같은 것들 다 이제 황실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야. 네, 이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황실 재정을 높이려고 여러 역대의 황제들이 세제 개편을 많이 해요. 세제 개편.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이제 뭐냐면 세금을 늘릴 수 있죠. 여기 황제 재정을. 그리고 그것을 늘려야지 군대를 유지할 수 있고 군대가 있어야지 또는 여기 관료 조직 같은 것들은 이제 또 황실 재정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황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원수적인 구조인데 이런 걸좀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 아웃코스트는 개인적으로 단독 지배 가능하게 또 다른 실질적인 어떤 그 기반은 로마의 재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시민들은 5%의 상속세와 약간의 노예 해방세 정도만 부담했고, 자, 이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상속세하고 노예 해방세는 로마 시민권자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예, 이 로마 시민권. 그래서 후에 이제 이걸 다시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속주민들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칼라칼라 황제가 있어요. 이 칼라칼라 황제가 모든 속주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족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다 갖게 돼.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민들에게 거둘 수 있는 이 상속세와 노예방세를 걷기 위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목적이 있다는 것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국가세입이 대부분은 속주민보다는 토지세, 인두세, 노예방세 그리고 관세 등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 노예방세가 있는데 이 노예방세는 뒤에 부과된 거야, 부과. 칼라칼라 황제 때. 요거는 앞부분에 나온 것 같은데, 맞긴 맞는데, 여기 부과 시점이 좀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단계 방대한 군대 유지비를 연초했기에 엽서 그 비용을 속주에서 현지에 조달하거나 전리품이나 정적의 재산 등 비상수단을 충당했다. 그러나 이제 내단도 끝난 지금이라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대 창설, 로병에 대한 연금제, 자, 로마 시민의 재건, 군사 도로의 신서가 유지, 시민들의 각종 경비와 구경거리를 무료 제공. 자, 이걸 모순 정책이라고 하죠? 빵과 서커스단 정책이죠. 그래서 볼거리도 주고, 또 빵도 주고, 그 다음에 황제들이 이제 대형 목욕탕도 만들어주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재정적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다 이제 황실 재정에서 나온 거예요. 새로운 그 관리 출연 등 지출은 전보다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렇다고 오랜 내전에 지친 시민이나 속주민에게 갑자기 무거운 세금을 새로 부과한 것은 허용치 않았다. 자, 그리하여 폐단이 많았던 징세 청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아우쿠스투스는 징세 청구업자에 대한 감독을 엄격하게 동시에 국가 관리에 위한 징세라는 장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확한 인구조사와 재산평가를 착수했다. 여기죠. 그래서 징세 청구제도라는 건 뭐냐면, 그 로마가 어떤 지역을 이제 뭐냐면 점령하고 나서 세금을 거둘러니까 따로 관리해 두고 이제 하니까 이제 범접하니까 이 징세 청구인들을 임명해요. 그 지역은. 그 징세 청구인들이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 그리고 그 중에 자기가 이제 한 수고비,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부분을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 수수료가 너무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속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죠. 이거 빠져나가는 돈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징세 청구인들에게 걷는 것보다는 직접 이제 관리를 파견해갖고 걷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징세 청구 제도라고 이제 개선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다른 책에서는 이 징세 청구 제도를 개선했다가, 이걸 곧바로 폐지하고 관리를 직접 이제 파견해갖고 걷어. 네. 그래서 이 제도는 아마 이제 아우쿠스투스의 초반기 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를 파견해서 직접 걷는다. 징세 청구 제도를 폐지하고요. 예.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나 당장 막대한 돈이 필요했고, 원료는 이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의 파산을 방지한 유일한 길은 상대 개인 재산에 의존하는 길뿐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예, 공공재정과 항실재정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비중은 항실재정이 더 높고, 그래서 이 항실재정에서 이 국가재정을 공공재정을 뭐냐면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항실재정은 혼자 개인이 쓴게 아니죠. 그 앞에서 이제 군인재정도 하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것도 다 항실재정에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아우쿠스투스는 로마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그 재산은 방대했다. 뿐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데, 이집트는 원래 지배자가 소유했던 관계로 손트리체 아우쿠스투스의 개인 재산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기 원수정을 지배 원수정 어떤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그녀의 원료원은 여러 번 아우쿠스트에게 청하여 필요한 돈을 얻어내곤 했다. 자, 아우쿠스트는 역시 자진해서 공공지출 부담했고 시민들에 의한 흥행도 개인지에서 여러 번 강행했다. 자, 그래서 이 아우쿠스트가 대단한 인물 같아. 정치적 수완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겸손하고 또 사치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래요. 옷도 그냥 맨날 입었던 한두 가지 입고.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돈을 팍팍 쓸 텐데 그런 인물은 아니야, 이 사람이요. 자, 이렇게 이제 황제 개인 재산에게 국가 재정을 요전하니 원료원들은 자연 황제에게 직하하는 속주를 수입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취급한 근거는 황제 개인 재산을 다룬 게 없게 되고 앞에서 황실 재정을 뭐라고 했죠? 히스쿠스라고 했죠? 요 명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출이 나왔어. 그리고 원료원이 간장한 속주부터 수입이 수납하는 국고는 자연스럽게 황제 감독을 받았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구조죠. 공공재정과 황실재정이 있는데 황실재정이 피스쿠스가 크고 여기 다 지원해주고 공공재정도 지원해주니까 일단 돈을 지원받으면 어떻게 있어요? 공짜 해준 게 아니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지원받음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권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도 자연스럽게 간접적인 공공재정의 관리감독권을 얻게 되고 이건 원료원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의 재정 전반을 자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우쿠스트는 재정 면에 없어서 안될 존재가 됐고 점차 이제 국가 재정, 황실 재정은 똑같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실 재정이 곧 국가 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아우쿠스트 내정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는데 자 여기 중에 이제 여기 좀 빠진 게 있어. 이거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재정 때 들어오면서 외부로부터 노예들이 많이 들어와요. 노예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 중에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분들만 즐겨.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노총각이나 노처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애를 안 낳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는 제도도 있었어요. 왜냐면 얘를 빨리 나가고, 그런 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로마 말기 때 들어가면 풍기문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풍기문란을 이제 막기 위해서 관련 법을 제정을 했고, 뭐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로마의 평화를 볼게요. 자, 아우쿠스투스는 재정을 이제 확립하여 강대한 로마 제국의 평화와 왜 이래? 자, 로마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고 로마의 평화라는 그약 200년 동안 계속됐다. 팍스 로마라고 하죠. 자, 아우쿠스투스는 대체 이미 획득한 정복지를 만족하고 로마의 평화와 질서의 법을 힘을 기울여 성공하려고 했다. 자, 그는 북방의 게르만족들, 노마할 생각이 없었으나 노마할 평화를 위해선 다뉴브강과 엘베강을 로마 경계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있다. 자연 경계선을 이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뉴브강에 따라서 지금의 헝가리, 그다음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그리고 티방경을 진출했는데 나일강을 넘어서 엘베강을 진출했던 계획은 무산됐죠. 그래서 이 터헤토브루크 전투가 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되게 유명한 전투야. 그래서 이 터헤토브루크 숲에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끌었던 그 인솔한 게르만 족들에게 로마의 세계 군단이 전면한 참사가 발생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아르미니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로마군 보조군 출신이에요. 게르만 속주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로마 보조군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병이라든지 군병이라든지 여러 이제 병깔로 구성돼 갖고 그 당시 그 로마 병들을 뭐냐면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나인간에 진출할 때 총사령관이 바더스라는 사람이 있어. 바더스가 이제 한 3개 공단 정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진군하다가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 바더스의 보조군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얘네들이 이걸 뭐 보조군이었는데 아르미니우스가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바더스가 이걸 진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하게, 보통 로마군의 특징이 뭐예요? 평원에서 싸우는, 평원에서 특기된 부대 아니에요. 근데 평원에서 싸우지 않고 이 아르미니스의 이제 전략에 말려서 이 뭐냐 평그 숲에서 이제 들어가서 싸운 거야. 그래서 이쪽이 다 숲이고 여기 길이 있으면 숲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3개 군단을 이제 통과시키면 이걸 이제 좀 뒤에 앞뒤로 이제 순차적으로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3개 군단은 그냥 축차적으로 계속 투입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가 여기에 숲에서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토이토프로크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군이 요들 진압은 하거든요, 아르미니우스는. 이때는 어떻게 진압을 하냐면, 여기에 3개 군단을 진입 들어가면 여기 첫 번째 군단을 통과시키고 여기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군단들을 이제 놔둬요. 그래서 후방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요 부대가 이제 이렇게 숲을 통과하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또 하고, 뒤에 후방 부대가 지원해주고 후방 부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야. 그게 계속 연달아 투입된 게 아니라 전방과 후방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대를 두고 이렇게 차례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았던 거죠. 예. 근데 그때는 전투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밀어붙이다가 그냥 아르미니스가 숲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지게 됐던 거야. 그래서 이 토이토브로크 전투는 상당히 유명한 전투군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엘베강까지 가지 못하고 나일강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로마의 국경선이 나일강에서 다뉴브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국경선이 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토이토브루크를 전투에 승리한 아르미니우스를 후에 이제 로마군이 와서 격퇴했지만 너무 손해가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북방 진출 안 해요. 그래서 되게 나일강에서 다뉴브까지 굳어지게 되었다. 물론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후에 이제 오연제 황제 중에 티라누스 황제 같은 사람들은 거기를 넘어가지고 이제 루마니아까지 영향, 다키아까지 영향을 점령한 황제도 있었지만, 유럽의 국경선이 이렇게 이제 고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우구스투스는 처음 14년간 제국 내 질서예보에서 로마에 머무는 기간은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기원전 13세기 이후에는 이탈리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요 밑에서는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뭐 사생활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좀 자식복이 없어요.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율리안가 그래요. 이 사람이 되게 음침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결국 딸을 율리안을 자기 유폐시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티베리우스가 있어.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았어요. 후처가 데려온 이제 아들인데, 그래서 보통 로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자에게 아들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친자가 무능하거나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삼아요. 양자를 삼아갖고 이제 왕위를 자기한테 넘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관행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조가 좀 약간 교체가 많아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혈통관념이 좀 약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단일혈통 체제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뒤에 동로마 제국도 그렇고 그래요. 자, 그래서 2대 왕제가 누구냐? 이 티베리우스야. 자, 티베리우스는 유능한 장군이었으나 제위를 때 이미 나이가 55세였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하다가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티베리우스가 죽고 나서 그한 사람이 칼리쿠라라는 황제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2대 황제고, 이 사람이 3대 황제가 칼리쿠라야. 그래서 여기 칼리쿠라가 있죠. 네. 이 칼리쿠라가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음탕의 왕이야. 그냥 그래갖고, 하여튼 이 사람이 되게 음탕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칼리쿠라가, 아이고, 이 사람이 3대 황제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친위대장한테 살해당해. 그리고 나서 4대 황제가 되는 사람이 이 클라우디우스야. 칼리쿠라의 이제 숙부인 사람이죠. 클라우디우스가 4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4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우망제가 내로자. 내로. 그래서 이렇게,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쿠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요걸 이제 무슨 왕조라고 하냐면, 1대부터 해서 5대까지의 왕조를, 시저의 율리우스의 과, 그 다음에 그 양아들 있죠. 양아들이 이제 티베리우스, 꼬초의 자식. 이걸 이제 둘이 합쳐서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 티베리우스 조라고요. 그래서 1대부터 해서 네로까지, 5대까지 지속이 되고, 네로가 이제 뭐냐면, 깽판 쳤죠. 그리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때부터 율리우스 티베리우스는 종말을 끊게 돼요. 종말을 맞게 되는데, 초창기 왕조가 왕조였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4대 클라우디우스는 50세가 넘고 몸이 약한 편이었으나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아우쿠스투스의 가업을 뭐냐면 계승하려고 했다. 그는 이제 마우라티아와 뭐냐면 오늘 모로코예요. 트라키아 속주를 편입하고 카이샤르 이래 처음으로 브라타니아를 찾고 갈리아 강유를 강화했다. 그래서 카이샤르가 이제 브리티아, 영국이죠. 영국을 이제 뭐냐면 다시 찾았어. 그리고 내치에 있어서 이미 아우쿠스투 시대에 시작된 거지만 로마의 황제 행정권을 강화하면서 부서별로 나누어 주고 자기 해방 노예들을 일을 맡겼다. 자, 이렇게 해방 노예들이 그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유능한 자는 황제 직속의 관료로서 부유해지고 경외했다는 에키테스 계층이 상승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에키테스의 특징, 제정 시기의 에키테스 계층은 황제의 관계에서 나와. 황제의 친인세들이 이제 주로 이 에키테스 계층으로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화정 말기 때 에키테스와 결이 다르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상공 분야에서 진출하여 큰 재산을 모으는 경우도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명했던 클라우디우스는 처복이 없었죠. 부인복이. 그래서 세 번째 아내였던 메살리아는 공공하게 이제 공공하게 예의를 만들어 황제를 제거하는 음모를 이제 어그 음모로 처형됐고, 그 뒤에 들어온 네 번째 부인이 뭐냐면 아그리파야. 이 아그리파는 재혼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전 남편부터 사이에 네로라는 애를 낳았어. 그래서 아그리파는 이 네로를 어떻게든 황제에 앉히기 위해서 뭐냐면 황제를 독살을 시켜버렸어. 네. 독살하고 결국에 자기 아들인 네로가 왜냐면 황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네로는 유명한 황제죠. 네, 16세 황제가 된 네로는 등치만 컸지 자제심이 없고 감정적이며 강적인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네, 권세를 강한 아그리파는 섭정에 자리 않고 네로에겐 세네카 같은, 세네카는 이게 로마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죠. 스토아 철학자면서 또 정치가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여튼 같은 덕망 높은 철학자 후견인으로 삼았다. 그냥 성년에 가까워지자 모의 간섭이 귀찮아진 네로는 그를 살해하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살해하고, 그 아내 옥타비아도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인인 포바에와 결혼했으나 그것도 이제 원인 모를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아내를 다 죽였다는 거죠. 좀 약간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이 있는데, 자. 서기 64년에 로마 변화가에 대야제가 일어나 시가지 전반이 타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네로가 이제 궤에 있다가 로마에 들어와서 이제 흑인 껐어요. 근데 시민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냐면 네로가 이제 좀 약간 강적이잖아요, 예술적 재능.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부탄 모습을 구경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했다. 그리고 투의 함락의 시를 읊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게 소문이에요. 예. 자, 일단 이에 네로는 시민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방화복으로 이제 꾸며 특이장으로 돼서 대학살을 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할 때좀더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때 이제 난을 피해서 로마의 탄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 있죠? 그 주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 그 큐베디스 도미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란다는 대답에 베드로는 예전에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신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너 제자냐?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세 번이나 부정을 했거든. 그래서 이걸 연상을 하고 또 도망가려니까 자기가 이제 예전에 그 기억이 연상이 된 거야. 결국엔 참회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설이에요. 팩트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마가 후에 로마의 교황이 다섯 개의 총주교주의 수장이 됐던 게 뭐냐면 이런 베드로의 순교시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다섯 개 총교주 중에 그 수장이 됐던 이유가 이런 베드로가 여기에서 순교를 했다라는 그 견해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도 있어요. 로마 교회가 교황이 위치가 다섯 개 중에 제일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후에 이제 그 소설로 만든 게 코어베디스라는 뜻이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 요거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여기 이제 고대사 문제에 보면 기독교 관련된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일단 교수님이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양사 전공하신 분 중에. 자, 하여튼 요거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네로에 대한 반역의 의무가 탄로돼 탄로는 세나카도 이와 관련된 혐의도 받아 모욕탕에 자살됐고 그리고 나중에 68년에 반란이 나고 나서 네로는 해방노예의 도움을 받고 자살했다. 도망가다가 이제 해방노예가 얘가 자기를 못하니까 옆에서 죽였나 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네로가 죽음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율리우스 티베리우스조가 이때 이제 끝났죠. 예. 그리고 다음에 등장한 그 황제가 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놀란 게 이제 다시 수습해서 나온 게 베스파시아누스인데 베스파시아누스 때부터는 이제 이 왕조를 뭐라고 하냐면 뭐 외울 필요 없는데 플라비우스 조라고 해요. 플라비우스 왕조. 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네. 야 3대 황제를 거쳐서 플라비우스 황제라고 이제 이게 플라비우스 조라고 얘기하죠. 자, 이 사람은 상당히 유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펼쳤는데 그런 유능한 장군으로서 팔레스타인과 갈리아 반란을 진압하고요. 그래서 재정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거대한 원형 극장 콜로세움 있죠. 그래서 그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 있잖아요. 지금도요. 요걸 만든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예요. 그다음에 그의 아들의 티토스가 있어. 티토스 때는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요거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2만 명 정도의 상업 도시였던 뭐냐 폼페이가 이 베스피우스 화산 때문에 뭉쳐가지고 매몰된 참사가 있었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화산 잿더미 속에 그 여러 가지 로마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묻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 이제 발굴됐는데 이게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죠. 그래서 로마 시가지가 온전하게 화산재에 묻혀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인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1차 사회적 어떤, 뭐냐면 자료가 됐던 거죠. 물론 거기에서 묻혔던 사람들은 상당히 재수가 없었지만 후대 사람들 입장을 때 상당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던 거야. 예.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티투스는 2년 만에 병사하고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좀 약간 독재됐나 봐요. 돼가지고 그 궁중의 암살로 음모로 암살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대 왕조였던 플라비우스 왕가가 단절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시작된 것이 5연제야. 5연제. 자, 5연제는 96년부터 해서 180년까지 했던 왕조인데 뭐냐면 시기대인데 보통 이 5연제를 안토니우스 왕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는 이 사람은 세습이 아니라 성향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평상시에 뛰어난 애들을 뭐냐면 선발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이제 제일 계승시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성향을 하더라도 그 전에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는 성을 부여해줘. 그 때문에 이 오연제 왕조를 안토니우스 왕조라고 해요. 그래서 에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 피우스,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들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섯 명의 황제는 이제 오연제 시대다. 그 세습이 아니라 성향을 통해서
뭐냐면 왕위가 계승됐다. 근데 마지막으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는 어떻게 돼요? 성향이 끊겼죠. 세습이 되죠. 멍청한 코모도스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쫄딱 망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아이고. 자, 원로원이란 네르바가 원로원의 추대에서 제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제위에 오를 때 65세의 고령이었고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좀 똘똘했던 세아뉴스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후계자를 지명했죠. 이런 양자 상속제가 네르바를 시작해서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까지 이르는데, 이 네르바부터 그의 이제 마르크 아울리스까지 계속 유지됐던 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엄청 양자 상속제를 한 거야. 이것도 있어요. 근데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는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습을 했던 거고. 하여튼 이 황제들이 대부분 이제 뛰어난 황제이기 때문에 5연제로 알려졌다. 이게 이제 5연제 시대 때 로마가 제일 피크를 이뤘던 시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됐고, 군사적인 형상 유지 정책, 무역이 발달됐고, 이런 것들 이제 했다. 그리고 트라이누스가 있는데, 이 트라이누스는 예전에 한번 기축문이 나왔어요. 예. 이 시기 때 로마의 영토가 제일 확장했던 지역이야. 로마 영토가. 그래서 내치에 있어서 경제 부흥에 힘썼고 대외적으로는 영토 확장에 노력했다. 직접 다뉴브강을 넘어서 다키아, 오늘날 로마니아의 일부 지역이 이제 그 속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프리카와의 누미디아에서 폼페이 같은 로마 시대의 도시 모습을 가장 전해주고는 유격전이 많게 된 식민지인 하모카티를 건설했다. 대개 보면 로마가 이제 속주를 통치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식 도시를 만들어주는 거야. 네, 그 속주에다가. 그래서 로마식 도시를 만들고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지배층도 있죠. 그 지배층을 거기에 소개시켜 살게 해.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등업이 되고 자기 이제 속주 안에 로마 어떤 시민도시에 로마식 시민도시에 살다 보니까 로마 문화에 상당히 뭐냐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게이 로마식 식민도시를 여러 곳에 세웠다는 거야. 여기에서뿐만 아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에 보면 로마식 식민도시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유명한 도시들이 대부분 예전에 로마가 그곳을 점령했을 때 식민도시로 만들었고 그 지역에 로마식으로 이렇게 뭐냐면 건축물도 만들고 했던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자, 다시 동쪽으로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같은 로마의 속주를 삼아서 로마 영토를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확대된 영토를 보면 이 교과서에 나오죠. 요 지역이야. 이게 로마가 이제 최대한 확보했던 영토예요. 영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있죠. 여기 다키아. 예. 다키아는 로마니아 그 지역의 일부죠.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시리아 지역도 일부가 이집트까지 이렇게 거의 상당한 영역을 지배를 했던 거야. 예. 이걸 완성시켰던 사람이 트라이누스인데 문제는 이렇게 영토를 확장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군대를 다 파견해야 되잖아. 군대를. 그럼 군대를 파견하면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죠? 돈이. 근데 그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나중에 띄워주고 그래요. 막 재정적 돈이 안 되니까 하드리아누스 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공세적인 정책이 언제 바뀌게 되냐면 그 3대 그 황제 그러니까 세 번째 5연제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때는 바뀌죠. 하드리아누스. 자, 하드리아누스는 교황인 황제로서 유능한 평민에 대한 관리 등의 길을 확대시키고 과거 법무관들의 결정을 통일해서 법조를 만들었으며 원형격정의 흥행은 시민들이 즐겁게 했다. 자, 그 역시 변경에 대한 관심이 컸으나 전대의 대평화 정책을 포기하고 광어 위주의 정책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하드리아누스는 그 당시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과 그러니까 빵과 서커스 정책에 재정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비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위 정책으로 이제 전환했던 거고 그러니까 북방에서는 브레타니의 하드리아누스 장성을 쌓고요.
그리고 이제 게르마니아의 또 장성을 강화했죠. 예. 그 동방에서는 파르티와 합약을 맺고 메스토피아의 남부를 포기해버렸어. 아르메니아 직접 지배 대신에 보호국을 막았고 승격시켰다는 거. 그래서 이때 만들어놓은 장성들을 보면 이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장성을 해놨는데 이 대표적인 장성이 이제 하드리아누스 장성이죠. 여기가 되는 게 브리튼 섬 부근에 이제 했던 건데, 대개 보면 여기 잠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경계선이야. 네. 경계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잉글랜드 지역이죠, 오늘날. 그리고 이쪽 지역이 뭐냐면 스코틀랜드예요. 이 경계선에 뭐냐면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만들었다. 더 이상 이제 만든다는 것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 북쪽에. 여기에서만 딱 해가지고 여기만 보존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잉글랜드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켈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켈트인들이 이제 지배를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 로마의 지배에 반발해갖고 북쪽으로 도망가죠. 스코틀랜드로.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스코트족과 결합이 돼. 켈트인하고.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스코트인드의 땅이라고요. 그래서 로마가 여기를 계속 공격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 이들이 너무 거세게 반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계속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남부에 있는 이제 켈트인들은 일종의 노마화된 켈트인들이에요. 이 노마화된. 그래서 북쪽의 스코틀랜드와 약간 기질이 좀 달라, 좀 온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노마 말기 때 이제 잉글랜드 애들이 들어오죠. 잉글랜드 옛날 색슨족이 들어오잖아요. 그 옛날 색슨족들은 이 켈트인들을 몰아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여기 웨일즈나 그 다음에 여기 일부에 이제 여기는 아일랜드 들어가죠. 근데 이 아일랜드도 그 뭐냐면 켈트인들이 살고 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요 애들은 이제 노마화된 켈트인과 또 연결돼 갖고 이 지역에 이제 켈트 중 게일족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네, 뒤에 이제 영국 역사할 때좀 얘기할게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뒤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어. 아,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세아대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있어. 네 번째 이제 뭐냐면 그 계승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람을 안돈이라고 후한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돈이 이제 사신을 파견해서 상하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다. 후한 황제한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기초면에 나왔죠. 근데 검색을 해보시면,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안돈이 아니라, 검색을 해보시면, 마르크스 아울리우스가 안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검색 내용이 좀 틀려. 검색 내용은, 검색은 다 마르크스 아울리우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에요. 안토니우스 피우스야. 검색했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 검색한 건 어차피 또 뺏기고 뺏기고 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학대 재생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안돈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뭐냐면 후한서에 기록돼 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 안돈이 파견된 사졌다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성실한 인품으로 건곤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대부요스나 국가재정의 절약에 힘썼고 재판의 공정을 기하는 예치에 힘썼다. 그래서 그의 양자가 이제 누구냐면 그 유명한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예요. 자, 이 황제는 황제이기도 하고 되게 유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철학자야.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와 황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야 철인왕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플라톤이 제일 이상적인 황제라고 철인왕제를 제시했어요. 황제이면서 철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황제이면서도 스토아 철학을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유명한 그 저자인 명상록을 남겼다. 그러나 이제 병경의 정세는 그로하여금 철학적 명상에만 장기에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래서 파르타인이 내습하고 무서운 전염병이 이탈리아에 만연했고요. 북방에 게르만족들이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게르만족
저게 침을 막으려다가 도중에 여기에서 경사하고 말거든요. 예. 결국에는 죽게 돼요. 자, 그래서 로마 영내에서 죽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의 무능한 아들이었던 코모두스에게 세습을 시킨 거죠. 이 코모두스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거의 사륙가, 음탕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야, 죽게 돼. 친위대전이나 그 측근들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하여튼 이 코모두스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종전의 양자 그 계승제는 폐지되고 세습제는 넘어가게 되죠. 다시. 근데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네 명의 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양자로 이렇게 세습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친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친아들이 있어서 그래서 넘겼던 거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볼게요. 자, 아우렐리우스 제가 일부 민족의 로마 어떤 그 영내 정착과 그들의 로마군 입대까지 허용되면서 로마 변경 방지 대상 급이 가게 된걸 말해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을 막기 위해서 게르만족들이 군대 입대를 허용해 줄 뿐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게르만족들이 군대 입대를 허용해 주면서 처음에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입대 때는 게르만족들이 개인으로서 들어왔거든. 네. 개인으로 왔고 그 개인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하면서 로마가 됐던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얘기했지만 디오클라티누스 때는 아예 부족 단위로 계약을 맡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동화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로마군 제대를 하면 이들이 다시 예전에 그 게르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얘네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게르만들에게 로마의 전략 전술이나 무기를 뭐냐면 알려주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로마군이 뭐냐면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이들이 전략과 전술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는 게르만족들이 이제 로마군의 특징을 알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로마군의 비교 우위가 무너지게 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면 제정 시기 때는 제정 후기 때는 아예 군인들이 게르만족으로 교체가 돼 버리죠. 그래서 앞에 변경해 싸우는 그 게르만 로마군도 게르만이고 그 게르만인들을 막는 로마군도 그 게르만이고 그 쳐들어온 사람도 게르만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이나 수비하는 사람이나 다 게르만인들이야. 예. 자, 하여튼 이런 혼란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될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8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은 58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정 시기 때 잠깐 이제 사회경제 구조를 보는데, 자, 제정 시기 때 사회경제 구조는 이 원로원 계층이 있고 에키테스 계층이 있고 평민 세 계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로원 계층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 당시에는 거의 뭐 황제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은 세지 않고요.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에키테스 계층이에요. 이 에키테스 계층들은 이제 그 종전의 공화정 시기 때 에키테스가 좀 달라요. 이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황제권과 연결돼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얘들은. 그래서 이제 에키테스 계층은 제전의 성과 더불어 제국 내에서 제2의 계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발견했다. 그는 일정한 재산을 가져야 하며 신분 표시도 하는 반지를 낄수 있었다. 그는 속주의 징세제도 개혁으로 이에 대한 절대적인 관할권을 상실했으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아우쿠스투스 때 속주의 징세제도 개혁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아예 그냥 그 관리를 파견한다고 했죠. 그래서 속주의 징세권을 갖고 있는 에키테스 계층들이 이게 뭐냐면 좀 손해를 봤어. 그렇지만 그 대신에 각종 법원의 배심원, 군장교, 황제 재정 관리, 그리고 이집트의 이제 같은 특수한 속주의 총독을 임명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뭐야? 황제권과 관련된 지위죠. 황제권하고 연결된 지위잖아요. 자, 그리고 아우쿠스는 어떤 면에서 원로원에게 형식적인 상위 신분의 명예와 위험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측면 에키테스 계층의 신이라고. 이들은 황제권과 연결된 에키테스 계층이에요. 그들의 문부 요직을 등용하여 수족을 같이 부렸다. 그래서 황제 개인 재산인 이집트 총독은 반드시 에키테스 출신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노마시의 공물 공급이나 친위대 역시 그들에게 맡긴 것이 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앞에 친위대 수장을 에키테스한테 맡겼다고 했죠. 황제권과 뭐냐면 연결해갖고 뭐냐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뒤에 부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군인 왕제 시대로 넘어갈게요. 군인 왕제 시대.
자, 여기 보면 이제 군인왕조 시대인데, 군인왕조 시기 때그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왕조가 있었냐면 셀베누스족이 있었어. 이 셀베누스족인데, 이 셀베누스족은 이 시리아 계통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주 지배했던 시리아 계통의 왕조가 황제가 된 거죠. 로마 황제. 자기의 속주였던 시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황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베스주는 좀 약간 권력 기반이 좀 약했기 때문에 군대에 많이 의존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조가 내내 군대에 의해서 왕위가 계속 폐지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배경 때문에 나중에 이제 셀베스조가 끝난 다음에 군인왕제 시대를 맞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죠. 예. 셀베스조의 어떤 군인 의존도, 그리고 군인에 의한 왕가 폐지, 이런 것들 배경으로 군인왕제 시대의 어떤 이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있었던 왕조는 뭐 셀베스가 있고, 그 다음에 칼라칼라, 칼리쿠라, 칼라칼라요. 예. 칼라칼라, 엘라 가바우스, 예. 엘라 가발. 그다음 세베누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세베누스 왕조였거든요. 자, 그럼 보면 철인왕제도 뭐 유충의 정이 약했는지 마르크스 아우리우스는 5대에 계속된 양자제를 무시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그전의 왕들은 아들이 없었던 거고, 친아들이었던 코모두스가 후계를 지명했지만, 이 코모두스는 잔인해 갖고 측근들에게 살해당했죠. 자, 그 혼란기가 계속됐다가 결국에 그걸 마무리했던 것이 카르타고 출신. 그러니까 이제 카르타고 출신이지만 시리아 계통의 출신하고 정확해요. 예. 자, 셀베스가 로마의 진군하여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는 친위대를 자신의 군대 출신을 개편하고, 그리고 원로원 계층을 군대 지휘와 속주족도 추방하면서 군 장교로서 그 자리를 메꿨다. 그는 유능한 편으로 동방에서는 파르티아를 격파하고 에스포타르 지역을 확보하여 브레타니아를 출전하여 전사했다. 자, 그의 아들이 뭐냐면 칼라칼라인데, 칼라칼라가 게타가 있어. 공동황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합심하고 병사에게 불려라, 다른 일은 마음 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서로 간에 이제 합심하다는 거는 공동황제이기 때문에 이제 너네들 신맞춰서 그냥 살아라, 같이 정치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유언은 요건 안 지켰죠. 그래서 칼라칼라가 게타를 뭐냐면 살해하고 공동황제가 아니라 이제 단독황제가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첫 번째 조항은 지키지 않았지만 두 번째 조항은 지켰어요. 이게 뭐냐면 돈 때문에, 재정 관련된 문제죠. 병사의 부를 같이 해라. 그럼 병사들은 자기의 어떤 수족 상계에서는 재정 확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 뭐냐면 조치가 뭐냐, 노마 시민권을 모든 그 시민들에게 부여를 한 거야. 속주민들이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통치를 받는 신민들은 다 노마 시민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노마 시민권이나 라틴 시민권 같은 걸 절제하게 분별돼 갖고 노마를 통제를 했는데, 이런 이제 통제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카드를 하나 버린 거잖아, 스스로 돈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노마 시민들에게 부여받는, 거둘 수 있는, 노마 시민들이 거둘 수 있는 이 상속세하고 노예방세를 징수하기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노마 시민권을 줬게 되고, 자, 그래서 노마 시민권이 주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노마 시민권이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라틴 시민권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대나 소나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법체계 운영에서도 뭐냐면 시민법이 만민법에 통합을 돼버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시민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노마 시민권자가 시민법에 적용됐고, 노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속주민들 만민법에 적용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노마 시민권이니까 이제 법이 일원화되죠. 그래서 좀더 약간 보편성 있는 만민법이 시민권을 통합해서 일원적인 법체제 운영이 됐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둘째 조항은 그대로 지켜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했다. 그는 전차 경주와 야수와 특위를 조회했고, 로마 시민들 남부에 대목장을 건설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칼라칼라 황제를 비롯한 많은 황제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많이 건설했어요.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나와요. 그때 목욕탕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내조 공간이었어.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간단한 경기를 할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등등 내조 공간이었다. 유흥시설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어 재정이 궁핍해진 칼라칸은 재정 초기부터 확대된 경험을 보였던 로마 시민권을 전 로마 내의 모든 자유민들에게 부여를 했고요. 이래서 로마 시민에게만 부과했던 상속세와 노예방세를 새로 징수하게 되는 동시에 로마 및 이탈리아의 특권적 지위가 사라지고 속주와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전 제국내 모든 자유민에게 부과되면서 했던 그 결과서다 이렇게 쓰면 이걸 쓰시면 되겠죠. 결과이기도 하고 요첫 번째는 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의도이기도 하고요, 목적이기도 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칼라칼라가 이제 다시 군대에 의해서 살해된 후에, 그 앞에 좀 세베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많이 유전한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위대였던 대장이 때 마크린 누수가 제에 올랐으나 무능했고, 이에 이제 시리아 출신의 세베스 제 처제가 처가 쪽에 제인을 올려서 마크니스를 죽이고 에마사를 이제 태양신 숭배의 신간이었던 14살 엘라 가발, 그러니까 엘라 가발이라고 하고도 엘리오 가발루스라고 또 유명하죠. 이 사람이 예전에 영화로 소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자 그는 음란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 시야 태양신 숭배에 끌어들여 대대적인 이제 제전을 감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역시 병사들이 살해됐고, 그 이무제인 이제 세바스 알렉산드가 또 지휘를 하게 되죠. 그는 로마 고대의 정통을 존중하면서 원로원과 화합하여 공사에 참여시키려 했으나 성격이 유약했고요. 동방에서 새로운 위협이 가까스럽게 막았으나 그다음에 게르만족의 싸움에서 군대에 발령 살해됐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세베스주가 끝나고 여기부터가 이제 군인왕제 시대인가 봐요. 신약의 통해 세베스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군인왕제 시대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때 군인왕제 시기는 되게 혼란기였어요. 그래서 요 자체에 대해서는 뭐냐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예전 예문으로서는 나오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235년에서부터 284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그때 26명의 황제가 즉위를 했어.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황제가 폐위되고, 그리고 이때는 또 이민족이 쳐들었어요. 네. 게르만족, 뭐 게르만족들은 예전부터 계속 쳐들었고, 사산족 페르시아 들이 쳐들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마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될 때는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물리치면 되는데, 로마가 혼란기다 보니까 이런 민족들이 어떤 침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상공 같은 것들이 쇠퇴했던 시기야. 그래서 군인왕제 시대 때 관련된 특징들은 11년 기출의 예문으로 나와요.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나올 수는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군인왕제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세베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약 반세기 동안에 26명의 황제가 뭐냐면 번갈아 제의를 올렸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군대에 의해서 옹립된 군사령관 출신으로 군인왕제가 불렸다. 그래서 25명이 살해되거나 전사하는 등 비명에 죽었다. 자, 그래서 어느 사가들의 표를 빌린다면 한때 제국의 봉사자였던 군대가 이제 제국의 주인이 되어 아무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병덕스럽게 황제를 갈아치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이제 로마 제국 내의 큰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온 것은 두말 나위 없거니와 이와 동시에 밖으로는 위협도 증대했는데, 동방에서 오랫동안 로마를 괴롭혔던 파르티아 대신에 사산족 페르시아가 흥기했고요. 예. 그래서 동방의 국경선을 위협했고, 그래서 사산족 페르시아를 또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마 황제가 사산족 페르시아에게 잡힌 사건이 나요. 예. 자, 그리고 다뉴브강으로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로마 국경선에서는 게르만족이 끊임없이 침입해왔다. 거기에 또 이제 로마 군단의 이제 변화도 일어났는데, 앞에 이제 뭐냐면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로 구성된 정규 군단조차도 속주미 대거 입고했고, 앞에다 이랬지 원래 정규 군단 이제는 그 야정으로 지켰던 야정이었죠. 야정 군단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속주미 대거 입대하다 보면은 이들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현지민들하고 교환하다 보니까 이들이 거의 속주미가 된 거야. 그 아들들이 계속 세습이 되니까. 그리고 칼라칼라제 이제 시민권의 확대로 그 경향이 더욱 그 강화됐다.
자, 이것은 군대 내에서 비문명화된 병사들의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한 것으로, 특히 국경선을 배치된 군대의 경우 군환경이 심했다. 자, 이 경우 아예 주변의 주민들도 추모했고 생활금 거저 현지인을 마련해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처럼 군인직을 아들에게 세습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전수에 있어서 변경 그 변화는 뭐냐면 기동성이 강한 기병부대가 따로 설치됐다는 거야. 보통 내규원 같은 정규군단들은 그 뭐예요? 그 중장보병이죠. 근데 이 중장보병 안에 이제 보조군처럼 기병을 이제 편성을 한 거야. 근데 이 기병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속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도 규모가 커지고, 근데 군대 비중에서 이제 이탈리아인들, 로마 시민권자는 비중이 줄어든 대신에 이 로마 속주민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속주민들도 안에서 또 게르만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 그래서 게르만들이 이제 처음에 개인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부족 단위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그 거의 제정 후기 때 되면 여기에 그 군대의 거의 90%가 게르만인으로 구성돼요. 로마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 이때부터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죠. 증세를. 그래서 증세를 늘리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 그래갖고 이 도망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그 디오클라티누스 때 개혁을 이루어진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란기가 있었다. 군인왕제 시대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군인왕제 시대를 이제 뭐냐면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클라티누스죠. 그래서 이 디오클라티누스는 그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읽고 그 앞부분에 있죠. 요걸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서강자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서양사 개론의 디오클라티누스 개혁을 읽을게요. 그 서강제의 그 앞부분 내용을 좀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서강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제정 초기 때 관련된 내용으로서 51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요거 읽고 나서 그다음 디오클라티누스로 넘어갈게요. 네. 자, 여기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네.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전 관련된 내용이요. 네.